우리 대한민국 체육계에서 이제 우리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진짜 저희 세대하고 또 다르고 요즘 MZ 세대들 보면 안 맞으면서도 저는 이제 시대 흐름이 우리 미래 세대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그분들한테 맞춰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체육계에서 이런 점은 꼭 변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해병대 캠프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해병대 캠프요? 아, 그런 게 그러니까 아직도 있나요? 대한체육회 이기영 회장이 이번에 우리가 기대 이상의 올림픽 금메달을 수확할 수 있었던 것, 메달을 수확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작년에 자기가 시행했던 해병대 입소 훈련을 통해서 원팀 코리아 정신이 확립됐기 때문이다라고 올림픽 기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선수들 다 해병대 캠프에 가셨고요. 제 귀를 그것 의심했어요. 해병대 캠프에 갔고, 그리고 이번에 성과는 본인의 공치사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본인의 해병대 캠프 아이디어 덕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체육회를 비롯해서 우리 체육계에 계신 분들은 여전히 집단주의 사고, 집단이 우선한다. 개인보다는 단체가 우선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주축 선수들은 MZ세대, 네. 개인이 우선하는 개인주의 성향을 맞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이 충돌에 대한 문제를 좀 찾아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야 되는 이유가 국가와 민족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이름을 드높이는 과정에서 국가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해석해서 대한체육회가 접근하면 선수들과 늘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수들의 그 넘치는 에너지와 끼를 제대로 담아내질 못할 겁니다. 이 선수들의 넘치는 끼와 에너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하나씩 바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